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4, 3,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을TV 임센식당TV 인사이트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매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임센식당TV 주관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분들 모셔서 시국대담도 하고 정책토크 정치토크도 하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김영문 전 사회통합 비서관님이 나오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더 임세현 소장 오면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할 건데 예. 미리 그냥 인사 좀 하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김영문입니다. 예, 김영문 비서관님입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부 등록이 돼서 뛰고 계시네요. 예,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디 저 지역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소개할 겁니다만. 네, 서울 양천을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벌써부터 임민숙님께서 후보님 너무 잘생기셨네요. 건승하세요. 김태균님께서 양천을 김영문 후보 찐 민주당 맞아요. 저희는 찐 민주당도 좋아하고 찐 진보도 좋아하고 또 열심히 투쟁하고 정책하는 다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김영문 비서관님 모두 갖추신 분이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임세현식당 TV가 주관하는데 임세현 소장은 어디 오고 계시냐? 오고 계십니다. 지역에서 유권자들 만나고 그 이 후보자님들은 특히 신인들은 지명도가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다선 의원들에 비해서는 지명도가 너무 낮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발로 뛰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못 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지금 신림동에서 관악을 해서 이쪽으로 지금 달려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냥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너무 기다려 계시면 안 되니까. 자, 유튜브로 많이 출연해 보셨습니까, 비서관님? 아니, 저 처음으로 출연해 봐요, 지금. 아, 진짜로요? 예, 처음 출연해 봅니다. 아, 예. 당직자하고 청와대 비서관님하고 행정관 하면 사실 유튜브 나갈 일이 없으시죠? 뭐. 그렇죠. 나갈 일이 없으시죠. 후보도 아니고, 네. 뭐, 대변인도 아니고 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동네 사랑방처럼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안징을 TV로도 많은 분들 더 들어오세요. 여러분 김용민 비서관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주목받는 정치 신인이고요. 그 거기는 지금 양천으로는 민당 현역 의원이 계시는데 사실 현역 의원들도 다 긴장하고 선의 경쟁해야죠. 그분들도 신인일 때는 그렇게 경선하고 그러면서 좋은 정치인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몇몇 의원님들은 자기는 경선해가지고 됐으면서 자기는 이제
다시가 재선 삼선할 때는 경선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양천 의원은 경선이 되겠죠? 지금 뭐 후보가 한 세 분 있다 들었는데 좀 더 네, 다시 네. 홍보를 하겠지만 예, 세 분 있고요. 예. 앞으로 경선해서 이제 그 후보 선의 경선으로 예, 선의 경선해서 누가 제대로 된 민주당을 예. 운영하며 윤석열 정권에 제대로 대응도 하면서 좋은 정치를 할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윤석열 곧 도착하니까 후보님께서, 비서관님께서 그냥 옛날에 자기소개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옛날에 살아온 이야기는 좀 더 임생선이 오시면 하고, 주로는 직전까지는 문재인 정부 비서관? 예. 직전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모시고, 시민사회 수석실에 그 사회통합 비서관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 이제 당직자 재정국장 거의 야당 재정국장 거의 10년 정도 했죠 제가. 예. 재정국에만. 네 예, 거의. 예. 그러면 이제 정당 재정, 예. 정당 예산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이제 재정 예. 재정팀에 또 거의 처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청와대 처음에는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무비서관실인가 그러면 예, 그렇죠. 이제 재정이라든지 예. 인사 쪽에는. 예, 예. 그럼 처음에는 재정,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인사팀 인사팀장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비서관을 이제 했습니다. 오 아니 인사팀장님은 어디나 실세들 아닌가 실세. 맞아요. 청와대 그 인사팀장이면 청와대 내부 인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 수석까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또 막강한 자리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인사비서관 몇 분 기억나는데 윤지훈 비서관님도 생각나고 예, 예. 그다음에 김미경 비서관님 예, 있는데 예. 인사비서관 두 분이죠. 한 분은 인사총괄 비서관이 있고 한 분은 균형 인사비서관에서 이제 성평등이라든지 여러 약간 좀 약간 좀 그 뭐죠 광 그 좀 예. 영역이 좀 틀리긴 한데요. 예. 경제 분야는 인사비서관 쪽에서 이제 담당하고요. 네. 비경제 분야는 이제 균형인사 비서관이. 아, 그렇게 했군요. 네, 그렇게. 야, 근데 그 인사라는 건 청와대 내부 인사도 하고 밖에 정부 부처 인사에도 그 보좌하는. 외부 인사는 이제 그 인사비서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내부 인사는 이제 인사팀장이 제가 그 당시에. 아, 그렇게 하는군요. 예, 예, 인사비서관 밑인데, 예. 안팎이 다. 인사비서관실 밑은 아니고요. 아, 총무비서관실. 예, 총무비서관실.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오늘 공부가 됐네요. 지금은 뭐 윤석열 정권 용산 대통령실은 아주 엉망이니까 우리 이해할 것도 없고, 거기는 부위원이 누군지도 지금 헷갈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냥 김건희 집사, 뭐 김건희 아바타라는 이야기로 난리가 나 있으니까요. 냅두고. 어쨌든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에서는 내부 인사는 인사팀장이 하는데 그건 총무비서관 소관이고 네, 재정하고 인사 네네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리고 뭐 사무실 운영 청와대라는 네. 것도 네. 큰 사무실이니까 그건 총무비서관 네. 네. 외부의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모든 자리에 모든 대한 자리는 이제 참모로서 네. 조언도 하고 네. 스크린도 하고 이런 건 다 네. 인사비서관실에 네. 하고 네. 야, 그러면 총무비서관실에 있다가 사회통합비서관으로 네, 가신 거네요. 사회통합비서관님은 이제 일종의 시민사회 수석실 밑에서 예. 그 우리 사회 어떤 국민통합이나 그렇죠. 사회통합 예. 갈등조정 뭐 이런 예. 거 네. 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그것도 한번 사회통합 비서관이 자기 뭐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회통합 비서관실은 이제 갈등, 이제 과거사 주로 이제 과거사에 이제 기인한 어떤 갈등 관계가 예.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뭐 4.3 사건이라든지 예, 4.3 뭐 예, 이제 예. 뭐 여순 반란 예, 뭐 그런 어떤 시대적 옛날 과거의 과거사 그 아픈 어떤 이제 갈등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치유하고 그걸 조정하고 이제 그 역할을 갖다 하게 되죠. 그 통합하는 관리를 하는 예, 예. 그런 일들을 쭉 해오신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아 사회통합 비서관실이 예. 종교계하고 예. 소통. 예. 뭐 가톨릭, 기독교, 그렇죠. 불교계, 음불교 예, 예, 다. 예.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제 불교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님께서 이제 그 문화재 만남용 이제 부당 징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건 좋았는데 예. 표현이 좀 거칠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막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었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불교계가 상당히 이제 반발을 많이 했었고요. 예.
이제 상당히 그때 그게 좀 아쉬워요. 약간 불교계 쪽에서 약간 정치적으로 그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장하고 대응했죠. 너무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 하다 보니까 그때 그걸 주도한 게 자승전 총문쟁이라는 비판도 예, 예. 있었잖아요. 예, 예. 뭐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제가 언급은 안 예. 하겠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어떤 좋은 정책을 할 때 그게 부당한 정책, 부당한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이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표현을 좀 조심하는 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부당한 문제에 대한 지적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이 문화재 관람 여러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용호에도 나옵니다. 제가 참여됐을 때도 열심히 투쟁했던 이슈인데 그냥 길 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2천원 3천원 문화재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 곳으로 지나가는데 징수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책운동이 문제제기하는 좋았는데 표현이 좀 셌어요. 예. 그랬더니 그걸로 마치 문재인 용무를 잡아먹을 듯이 일부 불교계가 해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그걸 왜 기억하고 있냐면 방정균 시민사회 수석님이 당시에 저희 민생연구연구소 이번 출신이신데 예. 엄청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불교계 가가지고 아, 그때 많이 이렇게 예. 그 찾아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기억납니다. 예. 아무튼 뭐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비판적이거나 또는 설령 과잉 항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 예. 그게 기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황당한 정권이라 할 수가 있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지 국민 사회경 약자도 안 만나지.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좋아하시는 임세은 후보님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야 청와대 두 분 동료 청와대 사회통합 비서관 청와대 부대변인 예. 이렇게 반갑게 옛 직장 동료들이 만났는데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와 보기 좋습니다. 아, 제가 원래 네. 오늘 사실 일정이 사실 이렇게 올 수 있는 일정이 안 됐어요. 지금 관악을 해서 지금 유권자들 네. 만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비서관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 뒤에 일정을 취소하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아유,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거짓말 네, 하나 못해요. 네. 워텅디 PD만 저희들 알아요. 여기 여의도 못 온다. 지금 관악을은 신인은 전쟁이다 전쟁 어떻게 관악구에서 여의도까지 오냐 오는데 금요일 밤 1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이면 유권자를 1000명도 만날 수 있다 하면서 관악을에 본인 사무실로 와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사무실에 가서 유튜브를 하면 이제 텅디피디만 제가 이 카메라랑 컴퓨터 다 갖고 와서 유튜브도 인터넷도 맞춰보고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도저히 임 소장님이 이번만은 와달라고 하니까 일정 마치고 이제 오신 거고 또 김용민 비서관 오시니까 양천인데 여의도는 또 아니 관악은 너무 멀잖아요. 비서관님에 대한 우리가 배려와 존중도 필요하다니까 민선장이 오케이 해서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옛날에는 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옛 선배나 지인들 찾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뭐 사랑은 뭘 타고 뭐 있었는데 네, 예. 이제 두 분 직장 선후배님은 사랑은 유튜브를 타고 이렇게 만나셨군요. 예. 아유, 자, 예. 아유 저도 제가 되게 오랜만에 봬요. 저 그만 제가 좀 빨리 그만뒀잖아요. 2021년 11월에 그만뒀으니까 예, 예, 그 이후로는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임세은 예. 소장은 반드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을 맡고 이재명을 당선시키나 해서 먼저 사표를 써 나왔고 김용 비서관님은 총무 비서관실 거의 지킴이 그다음에 또 사회통합 비서관실로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자다가 5월 9일까지가 임기인가요? 5월 9일까지 이제 아. 예, 임기. 문을 닫고 나오신 분이네요. 그렇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럼 청와대 5년. 청와대 딱 5년 안 됐었고요. 제가 이제 그 들어가게 된 어떤 게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들어갔고 예, 일을 맞아. 하다가 예. 당에서 재정국장으로 계시다가 그 마무리해야 되니까 이제 선거병 회계처리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유, 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을 다 하시다가 들어갔어요. 그 임소수님 아실 텐데 예, 예. 지금도 선거 준비하신 빚은 안 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맞아. 믿음감 있는 사람 가장 정직하고 예. 성실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센스도 있어야 되고 예. 자 여러분 아무튼 청와대에서 거의 5년 만근하시고 고생한 우리 김용민 비서관님께 아직 모르는 분도 솔직히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예전에 이제 연대투쟁도 하고 민주당에서 주최한 행사나 토론에 뭐 기자 많이 갖고 뵙긴 했는데 아직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 김영문 전 문재인 정부 사회통합 비서관 전 인사팀장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김영문. 김영문 제가 양천을 네. 양천을 네. 그게 현영 의원이 누구? 이용선 의원. 아, 네. 또 같은 청와대 수석. 예. 네. 네. 어쩔 수 없죠. 저랑 비슷하네요. 네. 입장이. 그러니까 뭐 정태우 의원님도 훌륭하시고 네. 임세은 부대변도 훌륭하시니까 거기서도 선의 경선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요. 우리 네, 맞습니다. 우리 네. 김영문 비서관님도 이용선
의원님이 훌륭한 거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그렇죠, 인격자고. 그렇죠. 그러나 신인으로서도 더 잘할 수 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경선하겠습니다. 갔더니 또 전 양천구청장도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럼 당신 양천구청장 나는 청와대 출신 저 이용선 의원님 현역 의원 셋이 그냥 선의 관계 아름답게 해보자. 그래갖고 경선 흥행을 하면요. 그리고 셋이 이제 승복하고 한 명 도와주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국민의 후보 그냥 두 배로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이야기 잘해드렸죠. 예, 정확한 하고 싶은 얘기 잘해드렸죠. 예. 그러나 이용선 의원님 저희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선의 경쟁, 선의 경쟁과 흥행하는 경선을 위한 저희들이 기업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저희도 만약에 후배들이 경쟁하면 당연히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을 해야죠. 임진 소장님이 이렇게 경선 힘들게 이제 신청해서 됐는데 후배가 경선했는데 너 안 돼, 나 단수할 거 이러면 안 되죠. 아 그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 자 다시 이제 임진 소장님이 네. 오늘 방송을 주관하자. 임생식단 TV니까 이제 시작하십시오. 아 예, 아 이제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민 기자님 저하고 아주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사실 약간 틀면서 왔는데 그렇죠. 택시 아저씨가 뭐 약간 좀 우리 쪽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얼른 좀 줄여서 목소리는 못 듣고 왔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또 금요일에도 오늘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늘 저희 게스트는 특별하지만 또 오늘은 또 제가 또 청와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비서관님 오셔가지고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 양천에 전 다른 건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양천 을에 사시는 지인분들은 우리 김영문 비서관님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가장 최고의 보답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설령 지지하는 다른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 대위에서라도 경선이 재밌고 상대 후보도 실력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A, B, C가 만났는데 C가 별로다. 에 그럼 경선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근데 김용민 선관처럼 열심히 살아오고 민주당 찐 아까 어떤 분이 찐 민주당 맞다고 그럼요. 막 글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 현역 의원도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도 더 열심히 유권자들과 민당 지지자들과 진보 개혁 세력한테 소통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럼 네. 그게 정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도 아 우리 동네 양천을 양천갑을 황희 의원님과 이용선 의원이었지만 다양한 신인들과 실력 있는 분들이 도전장 내니까 야 보기 좋다 이번에 양천은 경선이 재밌겠다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오늘은 우리가 많이 질문을 드리죠. 네, 최대한 많이 홍보하시게. 임 소장님 질문하십시오. 비서장님 좀 웃으세요. 아, 예, 유튜브가 예. 처음이어서 약간 표정이 그랬는데 아니 그 이범내 선생님이랑 그 저기 캠프 오셨는데 웃으시라고 해야죠. 지금 약간 너무 긴장하시네. 두 분이 춤 좀 추세요. 그쪽에 춤 한번 지금 후보님 웃으시게. 와 저희랑 그냥 티타임 하신다 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도 이해가 네. 돼요. 저도 처음에 막 유튜브나 방송 나갈 때 제가 참여연대 간사했는데 MBC 9시 뉴스에서 인터뷰를 온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떨리던지 막 평소에 잘하던 말도 네. 막 그때 이명박 정권 때 했는데 네. 이명박 정권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막 국민들을 기도하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맞아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청와대 있으면서 이런 개인적인 얘기 사실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일만 얘기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마하셨는데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오,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시죠.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정치에 저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좀 입문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그 결혼 3월달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인들한테 주례 부탁을 꽤 많이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역구인 양천을에 이제 그 국회의원신 김영배 의원님한테 주례를 이제 부탁하게 된 거죠. 김영배 의원님 하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네. 경선에서 네. 승리했다 발표하신 네. 그 눈썹이 네. 엄청났지 한 분. 네. 그분께 이제 주례를 이제 부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의원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예. 구의원 통해 가지고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를 갖다가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이제 주례를 보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죠. 그 고맙다고 이제 인사 드리러 가서 아 감사합니다 주례 서주셔 가지고 그렇게 인사 드리러 갔는데 의원님께서 자네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나 바로 그 자리에 제안을 하셨어요. 주례를 하신 다음에 예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네. 와 그래서 저도
바로 답답 바로 적답을 못 하고 네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하겠다 하고 그때는 회사원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저는 이제 뭐 교직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예, 예. 아, 다른 일하고 계셨는데 예, 그쪽으로 가려고 했던 아, 준비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예. 그래서 바로 좀 약간 의아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정치에 대한 약간 남자가 동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겠다고 바로 일주일 뒤에 하겠다고 바로 이제 제안을 저 수락을 했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바로 수행비서로. 아 네. 그러면서 시작이 네, 돼서 수행비서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참 그 당시에 이제 95년도가 이제 6월달 지방선거였거든요. 6.27 지방선거 전이었는데 첫 그 91년에 기초의원만 뽑았고 예, 그쵸. 95년에 동시 처음으로 예. 단체장까지 뽑은 선거였죠. 예, 예, 예. 동시 지방선거인데 예. 그때 의원님 이제 수행비서로 이제 처음 시작을 이제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수행비서로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분께서 이제 뭐 폐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 급여를. 오. 그게 저는 이제 급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용돈이니까 이제 써라. 그리고 이제 주셨어요.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됐어요. 95년도. 네. 최저임금 정도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저임금도 안 됐나? 안 됐을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아 이거 용돈인가 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정치에 잘 모를 때니까요. 그래서 두 달째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60만 원을 또 주시 똑같아요. 네. 와,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끝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이제 못 하겠습니다. 제 건강이 안 좋아서. 네, 그럼 못 하겠다고. 네. 돈이 적어서 못 한다는 말은 사실 좀 못 하겠다. 이야기가 좀 네.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이게 수행하다 보니까요. 그 앞좌석을 앞으로 딱 당기잖아요. 네. 당기면 이게 무릎이 닿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고 뭐 지방을 이렇게 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했죠. 네. 그랬더니 보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수행하지 말고 지구당에 네가 사무실 관리하고 다운 관리나 이걸 갖다 해라. 그 지역 비서관 이른바 지역 비서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도 약간 급여나 이런 게 좀 적게 했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그때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 7급으로 등록해 줄 테니 네네. 이제 같이 일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뛰어들게 됐죠.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지구당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지역위원회지만 그 당시에 다 지구당이 법적으로 다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있었었죠. 예. 그 이제 지구당에 뭐 간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총무부장, 기획실장까지 해서 쭉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죠. 양천에서만 양천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출마하고자 하는 양천을이 상당히 제가 연구가 오랫동안 있는 지역에서 95년도부터 있는 그때 결혼 주례를 양천에서 한 분 사는 것도 이미 양천을이었다는 예,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고향은 광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고향은 이제 전남 영암이 고향. 영암. 와. 아, 거기 F1 경기 보는 예. 거죠. 또 국회 앞에 예. 올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당이 그 영암 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TMI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부부가 다 영암 분들이잖아. 영암은 올출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네. 알아놔야 되는데. 그러면 양천으로서 95년 결혼 전에도 살았고 그러면 2년이 몇 년인가 지금? 거의 이제 30년 다 됐습니다. 05, 15, 25. 네. 그런데요, 30년 네. 양천이면 30년. 뭐 저 임세윤 선생님도 관악이 한 40년. 와 대단하시네요. 눈 감고도 아닙니다 그냥. 아기 때 금천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관악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예. 네. 와, 그럼 뭐 4대가 살았어요. 관악에서. 예. 예 좋습니다. 예. 아 이제 이러면서 슬쩍 나도 숟가락 예. 얹기. 그래서 김영민 의원님 비서관 오래 하셨네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또 예. 이야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당직자 된 이야기랑 청와대 가신 이야기랑.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우리 그 김영배 의원님이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 경선할 때 선거관리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약간은 이제 이인재 의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예. 네. 논산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그 당시 경선 이제 선거관리원장 하시면서 이인재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약간은 좀 마음의 어떤 그 응원이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이제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별로 이렇게 탐탁하지 않으셨죠. 아. 그때 이제 2002년도 이제 그 월드컵 예.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몽준 후보가 갑자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네. 가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죠. 그다음에 회장을 맡으셨죠. 오. 네. 제가 그때 절대 맡으시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극구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뿌리치시고 결국은 이제 후단의 회장을 맡고 자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제 약간은 꼬리표가 달기 시작한 거죠. 김영민 비서관 출신이다 이런 네,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말리고 반대했는데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무현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치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약간 길이 잘못된 바람에 그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저도 약간은 좀 어려운 길을 갔다가 가게 됐습니다. 비상님 고생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억울한 케이스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리잖아요. 네, 어? 맞습니다. 저 사람? 김영배? 노무현 버린 사람? 어? 거기 비서관 출신? 에이 저 사람 누군지 했나 보다 이랬는데 진짜 억울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정치를 떠나서 좀 이제 내 어떤 일을 갔다가 한 적이 있었죠. 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또 직장 생활을 또 좀 하시고 예,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 그때가 이제 그 대선이죠. 네. 예, 정동영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고 아. 그때 아마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자원봉사로 제가 이제 당에 이제 선대위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정동영 아. 캠프에. 네, 네.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김낙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죠. 우리. 그러니까 김영배 의원님 나간 다음에 아마 열린 우리당으로 네, 김낙순 의원님 됐던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그렇죠? 나중에 마사회장도 하신 예, 분이죠. 그렇죠. 예. 우리 김낙순 의원님이 이제 마찬가지로 김영배 의원님 같은 이제 보좌관 출신이고 또 저한테는 이제 많이 선배고 그래서 그 이제 의원님께서 당에 이제 선대위 합류할 수 있도록 이제 연결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재정팀에 그 당시 이제 그 선거 해계팀에 이제 제가 자원봉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선거 때까지 열심히 제가 활동했었고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대선에서 우리가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네. 패하고 나면 이게 그 선대위 캠프가 보통 이제 당에 활동하고 나면 굉장히 북적북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선거에 딱 패배하고 나니까 썰물처럼 그 다음날 보여야 사람도 안 보여요. 다 도망가는군요. 그 아. 이제 네. 당에 더 이상 이제 뭐 네. 자기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야, 그 이제 뒤처리 해야 되잖아요. 선거 끝났는데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비용 회계처리 해야 되고 마무리 다 해야 되고 또 보전비용 신청도 해야 되고 네. 그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거부터가 일인데 사실. 엄청난 실무죠. 상당히 이제 그 선거 끝나면 다른 분들은 다 쉬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쉬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뒤처리 아니라고. 아. 그래서 그 작업을 갖다가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안일원 우리 이제 리서치비 현재 지금 그 대표가 네. 당시에 회계 팀장이었어요. 저 정동영 캠프에.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우리 그 안일원 팀장이 나머지 마무리는 끝까지 남아서 얘기를 책임져라. 자기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갖다가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이제 제가 뒤처리를 하게 된 거죠. 차, 이거 박수 한 번 더 보내야겠네요. 아유, 고생만 하셨네요. 정동영 후보가 졌을 때 그럼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냥 패배도 아니고 대패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명박과 그 자들의 그 기세등등한 거 BBK 네. 사실은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BBK 무죄해주고 네. 그 발표 당사자가 여러분 김홍일이고요. 그 밑에 수사검사가 윤석열하고 유상범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들은 BBK 사건부터 다 유죄인 거 알면서 무죄로 조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선은 패배했어. 사람들 선거 지면 다 썰물처럼 다 빨리 나가. 근데 남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빌딩 관리해야 되고 집기도 다 빼야 되고 회계 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걸 김영민 비서관님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 가장 그게 또 그 선거가 대선 중에 가장 신이 안 났던 선거예요. 야당에서도 정말 힘들었죠. 네.
끝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그 곳곳에서 이렇게 그 뭐죠? 이게 비용 처리 이런 네. 것들 갖다가 마무리 안 된 어떤 것들이 시도당에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적으로 또 소송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또 뒷마무리를 갖다 이제 끝까지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그때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약직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몇 개월 네. 했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직원으로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당에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때부터 야당 그 살림 재정 살림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면 2008년쯤부터 예, 예. 18년 그렇네요. 진짜 문재인 정부 출범 때까지 예, 그때가 있었는데 제려 예. 힘들 때였죠. 그렇죠. 예. 특히 또 야당에서 이렇게 돈 관리는 더 예민하게 보거든요. 저쪽에서 네.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네. 그런데 그게 실수 없이 하셨다는 거는 뭐 그 능력이 정말 출중하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려다녔어요. 검찰, 네. 경찰에도 많이 꽤 많이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대선 잠 관련해서 그때도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2012년 이제 대선 이제 우리가 문재인 후보님이 또 이분 진짜 정말 아깝게 패배했거든요. 네, 네. 그때 3일간 두문문제를 피눈물 네.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때 2012년 대선 지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기획적인 어떤 이제 수사가 또 들어와서 그때 또 몇 번 또 불려 다녀가면서 힘들었죠. 패전 처리하는 것도 비참한데 수사까지 받아야 되고요. 네. 근데 수사 실무자니까. 맞아요. 네. 총선 또 끝나고 나면 또 의뢰 거 또 한 번 또 한 번 또 들여다 봅니다. 한번 전체 회계를. 예. 네.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참 그게 그 과정에서 아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어쩔 때는 아 그냥 아, 이게 그 검찰에서 언제 그냥 나와라 언제 그 출두해라 경찰에서 이렇게 그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제 정신적 압박감이. 예, 그러니까 검찰 그런 그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그런 압박감을 생각하면 검찰이 친절하게 해도 모자라는데 아주 고압적이고. 아유,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딱딱하고 저도 네. 많이 받아봤고 그 다음에 네. 심지어는 조작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검찰 수사받다가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내몰리고 진짜로. 우리 지금 고 이성균 배우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지금 슬퍼 빠져있는 것 분노하는 게 안 봐도 우리 국민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이번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등이 마약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막 난리 폈으니까 실적 내려고 엄청 무리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피부로. 그동안 하도 그런 일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런 수사를 온몸으로 겪어내신 거네요. 네. 그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선거법하고 그 정치상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다 보니까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더 그쪽에 대해서는 더 잘하시죠. 맞아요. 실무를 하시니까 더 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갖다가 뭐 선임해가지고 가는 거 가지는 않고 제가 그냥 혼자서 뭐 출입하고 대응하고 이랬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뭐 우리 보니까 방송 도중에 우리 김영문 의원님 지금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거 국민에 매우 좋네요. 이재명과 함께 정치를 바꾸자. 심판 윤석열 정권. 처가에는 고속도로 국민행 해고 오염수 해병대원 사건 은폐 언론 탄압 방송장악. 와, 제 민생경제연구소가 문제 제기한 걸 다 지금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임승 소장님이 오시니까 임생식당 TV 바로 200명 돌파해버렸어요. 본인 좀 말을 더 해보세요. 뭘 말? 아니, 왜냐면 이제 후보님 좀, 김영미 소장님 좀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임생 소장님 최근 상황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김영민 기자님 또 띄워야죠. 아, 최근 뭐 저는 열심히 방송도 거의 다 줄였고요. 왜냐하면 이게 동선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뭐 행사가 있는데 여기 갔다 오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뭐 대부분은 조금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방송국은 예비 후보가 되면 그냥 아예 못하니까 미리 말하라 그래서 그냥 아예 다 요새는 거의 동네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무슨 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있었어요. 남강 고등학교라고 저랑 같이 이제 동문회도 했던 예, 제가 미림여고 나왔는데 예, 예. 그 고등학교 졸업식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저 어디서 막 누가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와서 누군가 봤더니 남강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래요.
근데 그냥 제 팬이랑 막 어쩔 줄 몰라. 어머 어머 드디어 본다 드디어 본다 이러시고요. 사진도 찍어드리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다니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 만나면 또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아, 아마 임선 소장님 이사장님도 그러지 않으실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이게, 힘이 되시죠? 네, 맞아요. 주민들이. 아, 그럼요. 굉장히 이게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하거나 그럴 때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사탕 하나 이렇게 딱 이게 먹으라고 주고 가신 분도 있고 예. 또 따뜻한 어떤 꿀물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또 주고 이렇게 가신 분도 있고 아 그런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인사도 하는 예. 것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권의 악행, 폭정을 예. 비판하는 것도 같이 들면 그거 보고도 반가워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후보는 잘 모르지만 예. 오, 일단 마음에 든다 하는 예.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엄지척 맞아요. 이렇게 해주고 하신 예, 분도 굉장히 많고요. 야. 또 그 또 인사라면 또 묵내로 같이 이렇게 같이 인사해 주는 분도 있고 예. 굉장히 그런 분들 많으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임 소장님 말씀 더 하십시오. 지금 300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임 소장님 말씀하니까 계속 김영훈 비서관님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특히 김세진 TV님 연예인 넘는 임세연이라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딸이 과락사인데요. 김세진 TV님 잘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김세진 TV님 저 지난번 뭐 집회 때도 본 것 같은데. 네, 집회도 잘 나오시죠. 따님 연락하시고 네. 따님 가족분 친구분 다 연락 좀. 김미연님께서 저는 미성동에 삽니다 하는데. 아 미성동. 미성동 관악을인가 보죠? 미성동 관악을입니다. 예. 네. 미성동이 이렇게 난곳 가는 길 쪽에 있고 동이 가장 크고 인구도 가장 많아요.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예. 끝나면 아직 전 김영민 예. 선생님 확 뛰는 일을 하려니까. 아 그러실 겁니까? 왜냐면 지금 이야기를 해야 300명을 돌파한다니까요. 제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연기를 좀 먼저 좀 피우겠습니다. 예. 또 재밌는 일들이 동네 에피소드에 많은데 제가 어젠가는요 그 신원시장이라는 곳에 서 있었어요. 그 아, 거기서 이제 그 시장에서 명함을 이렇게 주고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누가 차를 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해서 누가 차를 내리더니 그 안에서 이제 부부 두 분이 엄청 응원을 하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가게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구제샵이었습니다. 구제샵. 네. 근데 어떤 분이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신지 핸드폰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제가 인사 좀 드리러 왔습니다 하니까 날 보더니 무슨 뭐야 막 이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국민의힘 쪽 지지자신가 놀랬더니 어머 그래서 보여주는데 그날 전날에 제가 서울의 소리에 저 김건희 그 카톡 그 카톡에서 양평고속도로 막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양평고속도로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라고 막. 그거 뭐 선동이다. 뭐 원장관이 내가 이해된다. 그 방송. 그거 보고 있으신데 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딱 들어가면 뭐야 이러잖아. 잠깐만. 어? 여기 나온 사람? 이런 분위기잖아. 어 여기 나왔는데 지금 막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제 찍은 건데 그러니까 어머 이런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합니다. 네. 봐 임세훈 소장님 이야기하니까 300명 돌파했잖아요. 네. 이범내 비서관님 보셨죠? 임세훈 소장님이 말을 하면 임세훈 식당 TV에 이제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상에서 본인 좋아하는 사람 말하면 막 뜨는 거예요.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 비서관님 말씀시켜야지 김용 비서관님 이제 네. 홍보가 극대화되는 거죠. 여기 저희 네. 투어킴님이 삼성고 나오셨다고. 아 삼성고 이제 삼성고가 미림여고 옆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아 동네분들 많이 오셨네. 그런게요. 예, 저는 308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한마디만 더 하세요. 한마디만. 에피소드. 아 지금 오늘 네. 뭐 검증 통과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 네, 뭐. 아 그건 네, 네. 제가 뭐 저희들 또 알아보잖아요. 네, 공정하게 하고 계시고 서류를 늦게 내면 당연히 순차적으로 하는데 오늘 뭐 1월 2일도 또 한대요. 1월 맞아요, 초까지. 맞아요.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도 아직 적격 심사 안 났다고 저한테 네.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비서관님은 일찍 냈고 그렇죠. 당, 네, 워낙 당 그 네. 절차 잘하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 등록해서 네. 지금 활동하시는 네,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이게 뭐 다 챙겨야 될 서류를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지가 딱 안 돼 있으면 이거 내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등록해 보신 분은 네. 굉장히 그 절차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막 맞아요. 내야 될 서류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거 다 네. 서류 준비하는데 네. 거의 일주일 동안 콧박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주일을요? 아 그거 와,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은 선거 절대 안 하겠다. 네. 네. 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예. 맞아요. 그만큼 이제 국회의원 자리는 중대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개개인 헌법기관이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일을
겸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저는 진짜 어제 오늘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독도를 포기를 합니까? 지도에 독도 다 뺀 거 보셨죠?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그 자체로도 정말. 아 지금 국민들이 두 가지 때문에 열받, 완전 열받은 것 같아요. 네. 김노희 특검 거부하는 거하고. 네. 여러분 한동훈 보셨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대요. 특검 어떻게, 특검 통과돼요? 답을 지금 안 한대요. 왜 답 안 합니까? 왜? 자기가 한 김건희 특검을 악법이라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 지지율대로 국힘 지지율 폭락하는 거 아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하느라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비서관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오늘 기자들 물어보니까 답을 안 하고 도망다닌대요, 지금. 도망다니려고 비대위원장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우리 그. 슬레잡기예요, 뭐야? 독도를 네. 갖다 분쟁지역이라고 이렇게. 분쟁지역으로 해버리고 지도에서 다 빼버리고. 이거 너무. 아.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이게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네. 정말 이렇게 많이 고민되고요. 네.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특검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 국민들의 역풍을 갖다가 그대로 받을 것이다.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아직은 우리 비서관님이 좀 점잖으셔. 점잖으실 아직 유튜브들은 조금 텐션 아, 네. 올려도 돼요. 근데 다만 네. 여러분 유튜브가 텐션 올린다 해서 막말이나 욕을 하자해서는 안 됩니다. 쟤는 그렇죠. 절대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조심해야죠. 네. 표현은 품격 있게. 다만 수위는 높여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이 정도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당장 끌어내려도 뭐 저자들이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네. 옛날에 본인이 얘기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하나 더 있던데 그 정도 많이 있던데요. 네. 범인이니까 거부하는 거고 감옥 가니까 거부한다고 그러는데. 뭐야 자기 고백인 거야 뭐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네. 아,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야 자기 네, 고백입니까 그거는. 네? 네. 거부 본인이 하고 계신데 그리고 더 진짜 얼마나 오만한 게요. 예를 들어 특검이 올라왔어요. 물론 가족의 일이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며칠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거는 처음부터 네. 그냥 거부하겠다 의사하겠다 네. 밝히면서 이거는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 빨리 이걸 정부가 끝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4월 달에 총선에서 예. 분명히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되고요. 예. 최대한 빨리 끝장내야 되는데 안 되면 총선 때 심판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분한테 이제 두 분은 이제 예비후보자들이시니까 이제 제가 혼자 집권자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는 그동안 거부권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래도 건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부권이라고 안 하고 제2요청권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용산 이제 우리는 용산 총독부라고 부르는 데가 갑자기 국민의힘 요청도 안 한데 그리고 제2요청권이라는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법률 표현이 아니라 바로 거부권 행사한다고 그 보니까 그 대변인이 완전히 막 상기돼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이런 약간 장난스러운 해석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가 배신해가지고 거부권 요청 안 할까봐 걱정이 돼갖고 요청하기 전에 거부한다고 네. 그냥 여당이 거부 안 하면 용산 집무실 이제 엿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세기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니들이 거부권 요청하든 말든 거부한다.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오늘 또 재밌는 아주 흐뭇한 장면을 봤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익숙해져.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 그 비호위원장이죠. 비호위원장. 뭐 비호인지 비대인지 하여튼 뭐 그 위원장. 그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예방한다고. 그럼 왔는데 딱 앉는데 뒤에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장면 보고 얼마나 흐뭇하던지. 오늘 아주 유행하는 짤이죠. 네. 우리 텅디피디님 하나 올려주십시오. 네. 자 오늘 아주 이제 텐션 좀 올라갔더니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이제 네. 임 소장님이 김용민 소장한테 또 물어봐 주시죠. 두 분이 대화 좀.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저희는 청와대에서 있었으니까 뭐 어떤 일 하셨는지 알지만 또 청와대가 업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딱 뭐 저같이 부대변인이다 이러면 그냥 나가서 언론 대응한 사람이라고 알지만 뭐 이렇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아 청와대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한 100여 분만 계실 때 근데 지금은 지금 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돌아와 계시잖아요. 저 삼행시 하나만 읽어주고 할게요. 비서관님 네. 답변 삼행시 김영문에게 국민들이 명령한다. 영 0점짜리 윤석열 권을 심판하고 문을 열어라. 대한민국 김한의 문. 와 너무 멋있다. 이건 거의 공보문에 들어가도 네. 되겠네요. 차정아님 진보는 김영문으로 통하고 김영민이 곧 민주당이길. 김영민 후보 파이팅. 진짜 좋네요. 네. 여러분 네. 김영민 비서관이 진짜 제가 보니까 찐 민주당일 뿐만 아니라 찐 고생 다 했어요. 그러니까. 빛나는 자리에 있다가 딱
유권자들이 지지해줬더니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도망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가까이 정말 총무, 재정, 회계, 인사 제일 힘든 겁니다.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더더욱 존경하게 됐는데 이제 비서관 청와대에서 했던 일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먼저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그 일을 하기 전에요. 제가 당에서 그 정말 이렇게 당이 쪼개지지 않고 당이 끝까지 가야 된다. 네. 절대 분당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제가 그 야당 재정국장 하면서 당사를 제가 이제 구입해 놓고 매입해 놓고 왔거든요. 지금 여의도 당사 그렇죠? 여기인가요? 네. 저기 국회 앞에. 네, 그 당사를 그 2016년도에 그걸 매입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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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를 당사를 원래는 사실은 약간 당사에 대한 어떤 그게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네. 옛날 그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차태기 정당으로 그것 때문에 당사를 갖다가 네. 결국에 다 처분하고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당사를 갖다가 정당에서 매입하고 하는 게 굉장히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여의도에 그 한 계층을 갖다가 쓰는데도 임대료가 1억이 넘어요. 아, 그 1계층 다 쓰면 1계층. 와, 차라리 대출해서 내는 게 나아요.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 비용이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냥 그렇게 그 비용 갖다가 차라리 이자로 차라리 나가는 게 그죠, 낫지. 그죠, 네. 맞아요. 차라리 이걸 당사를 매입하는 게 차라리 비용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겠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고민했었고요. 그리고 당 집이 하나가 있으면 또 이게 흩어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네, 맞아요. 가족들 흩어지지 않는 것처럼 분당이 이제 안 될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 집에서 어찌했든 예, 예. 지지고 같이, 먹고 예, 지지고 먹더라도 예. 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당을 갖다 탈당하거나 그런 네. 일이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 지도부에 계속 요청하고 지도부가 잘 그 바라지 않았어요. 굉장히. 네. 아, 여러 번 네. 제안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네. 그걸 제안했었죠. 네. 그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이 안규백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규백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당뇨 출신이다 보니까 네, 네, 아, 굉장히 그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셨고 예. 그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밀어붙여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추진을 계속하게 됐고 결국에 이제 추미애 대표를 설득해서 결국에 이제 당사를 이제 매입을 했죠. 그럼 추미애 당대표님 때 네, 매입을 한 건가요? 예, 예, 그렇죠. 와, 그럼 그때 몇 년도죠? 2016년 얼마 안 됐어요. 2010년도에 네,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잘했네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촛불 시민혁명 전에 네. 딱 당을 사놓고 네. 안정감 있게 네. 에너지 극대화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다 모이던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맞습니다. 문재인 네. 후보님 추미애 대표님 맞이하는 담당이었거든요. 네, 네. 당시 이제 시민단체에서 네, 네. 왜냐하면 그분들 오면 그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VIP신데 물론 모든 시민들하고 동등하게 오시긴 했어요. 촛불 집회는. 네. 그래도 저희는 신경이 쓰이잖아.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사를 딱 구입하고 신나게 대모를 나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때 이제 초보 당원이었을 텐데 당사를 가려면 뭐 서울시당 당사는 이쪽에 있고 뭐 어디 우리 본 당사는 또 이쪽에 있고 여기 막 좀 찢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당사가 그 당시에 그 한 개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이 빌딩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사실 산재돼 있어요. 막 어디 시장에도 있고 말했잖아요. 영등포 시장에도 있어. 맞아요. 저 예전에 그 영등포 무슨 시장에 네. 그 청과시장에 청과시장 당사도 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네. 정말 거기는 좀 가기도 힘들고 네. 건물도 좀 낮아가지고 네. 쪼개져 있고 막 그랬군요. 네. 차라리 네. 영등포 청과시장을 갔다가 그 당시에 이걸 매입해가지고 이걸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었어요. 그때 매입했으면 대박이었죠. 거기가 부지가 맞습니다. 엄청 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2000 마치 이제 대장동 사업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한수하고 그때는 부동산 경기 안 좋았지만 갑자기 네. 2015년 16 이때 막 그 이후에 문재인 네, 들어서 네. 막 부동산 폭등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근데 네. 지금 네. 여의도 당사도 굉장히 그때 사가지고 지금 이득을 많이 봤대요. 가치가 많이 뛰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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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가 40억을 내고 해서 깎아 샀어요. 아, 40억을 깎았고. 깎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어렵다. 그냥 상식수준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그 이가 대략? 대략 그 당시에가 뭐 부동산 가격이 나오니까 기밀은 아니니까 232억에 그 당시에 나왔었죠 매물로. 근데 거기서 40억을 깎아서 깎아서 192억 5천에 제가 샀어요. 근데 지금은 한
그 같이 5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요? 와, 우리 김영미 씨한테 이건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야. 당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하신 거죠. 정말 네. 제1야당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그 혹시라도 막 당내 논쟁이 격화된 데라도 야, 그들이 한 식구니까 한 네. 지명이 네.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네, 맞습니다. 객관적 조건을 만드셨네요. 네. 당 야당 그 처음에 2008년도 그때 우리 총선에서 81석밖에 못 건졌잖아요. 예. 네. 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야당 살림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직원들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데 대선은 패했지. 네. 그때 직원들 이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당에 정식 직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재정국으로, 네. 재정국 네. 부국장으로. 네. 야, 그래서 아니 당의 제야당의 힘은 산진이. 별로 없지만 그때 이제 안을 갖다 다 만들었었죠. 당이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안을 갖다 만들어서 네. 제시하고 당에 그 다음에 그 안대로 해서 당을 갖다 움직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직원들 월급을 갖다가 그 위에 이제 그 국장 같은 경우는 30%까지 이제 삭감을 하고요. 아, 너무한다. 그렇죠. 네. 밑에 마지막 이제 밑에 직원들은 약 10% 정도 그렇게 네. 해서 당 이제 운영을 했어요. 아. 그게가 이게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당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네. 운영하는데 직원들 급여를 줄 돈이 이 월급 25일 날 급여 때가 되면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직원들. 근데 돈이 없는 진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또 빌려와야 돼요. 맞아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직원들 월급을 며칠 또 늦게 준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군요. 2008년. 그 정말 나중에 감옥 간 다시 한번 김홍일과 윤석열과 유상범이 봐줬습니다. 당시 이명박 BBK 그때 그 저 이명박 정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예. 그 당시 언론 악법 뭐 투쟁 예. 예. 얼마나 그때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날마다 우리 같이 투쟁을 예. 했잖아요. 예. 그때 뭐 집에 못 들어가고 국회를 로텐도울 안에서 농성하시고 계속 한 두세 달은 계속 저희도 국회 밖에서 텐트 맞습니다. 치고 농성했어요. 예. 뭐 박영선 보좌관이랑 막 예. 당시에. 네. 그렇게 힘들게 당 운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당사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도 뿌듯하고 제가 진짜 좋네요. 잘한 네. 선택이었다고 네. 제가 네. 느끼고 네. 있습니다. 가끔 이제 당사를 가면 그 당시에 당사 생겼을 때는 짜잔해서 좀 약간 오 당사 이렇게 또 훌륭하게 생겼네 이랬는데 최근에 가면 또 이제 우리 당이 어쨌든 그동안 많이 성장했잖아요. 당원도 많이 늘고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한편 제 생각에 아 네. 조금 큰 거 샀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좁죠. 예. 네, 민주당이 어쨌든 예. 제 1당이고 예. 그다음에 당원도 제일 많고 그렇죠. 지자도 제일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좀 좁은 느낌이 있네요. 근데 네. 당시에는 네. 아마 근데 재정상 40억 깎아서 기업이 40억 더 큰 네. 빌딩은 살 여력이 안 됐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그렇죠. 그 맞춰가지고 저는 재정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 재밌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옆에 제 민생역 옆에 옛날 남중 빌딩이 지금 국민의힘 샀잖아요. 네, 거기는 네. 지금 민주당보다 한 두 배 정도. 거기 엄청 크거든요. 큽니다.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서울에 본 보고 어떤 국민들이 연구자들이 저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소름 영화로 뭐 총선에 활용할 생각을 안 해도 된다. 국민 알아서 판단하니까. 다만 그걸 알려줘. 두 가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그때 그 전두환 쿠데타 세력 하나의 세력들이 군부 쿠데타 저지르고 상관 살해하고 그다음에 광주시민 학살하고 민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전두환이. 그때 민정당이 계속 지금까지 국민의힘으로 그 법통이 네. 계승됐잖아요. 네. 네. 그때 이 법통 계승이라는 건 당명을 바꾸고 당명을 바꾸고 이건 뿐만 아니라 실제 민정당이 가져왔던 재산이 다 승계됐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당사는 민정당 당사를 판 돈이 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요. 네. 진짜 이건 팩트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돈이 그대로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돈이 이제 건물 사면 여러분 건물 사면 그 가치가 승계되잖아요.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간 거란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게,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강조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희는 유일하게 이제 중앙당의 당사가 저희는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저기 국힘 쪽은 시도당의 당사가 꽤 많아요. 그 재산이 장난 아닙니다. 아직도 시도당 당사 자기 건물 있나요? 아, 그럼요. 거기는. 와, 이런 것도 좀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그 국힘 쪽에 시도당 당사가 꽤 많습니다.
그건 옛날에 민정당 민자당 때 어찌했던 네, 그게 정말 국민 학살하고 그 쿠데타 일으키고 기업들 삥든 돈들이 들어간 돈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국힘 쪽에 재산 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야,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또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지금 또 접수를 했다. 예, 예, 이제 그리 숨게 되는. 비대위원장 갔으니까 접수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냐면 군부 쿠데타 세력이 그대로 검찰 쿠데타 세력으로 갔다고 보면 되는데 예. 또 하나 이제 그 역사학자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 민정당 민자당에 잘 나갔던 자들의 자제분들이 지금 국민이 엄청 있다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에. 저희는 연좌제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그 군사독재권의 만행을 반성도 안 하면서 자제분들이 계속 정치하고 있는 건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당에도 민주당에도 몇 분 선조가 친일 행적을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이 민당에서 받아들여준 게 뭐냐면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친일 행각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연좌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성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성 안 한 자들의 후손이 꽤 있어요. 아니, 그것도 한번 조사해갖고 발표하고 싶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18 관련해서도 뭐 전두환이 잘했다 이래가지고 그때 광주에서 난리가 나니까 네. 뭐 사과해라 하니까 그때 개 눈에다가 개 사과. 사과. 예, 그 유명한. 그 이런 사람들인 네. 겁니다. 이런 사람들. 5.18이 잘했다 그러는 게 또 혹시 또 왜곡했다고 제가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전두환이 마치 5.18만 빼고 다 잘했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말해서. 5.18 빼고도 엄청난 학살하고 날마다 학생들 잡아 죽이고 고문했거든요. 이 사람들아. 아니 윤석열 대통령. 님? 님까지 붙입니까? 아니 저희는 항상 정중하잖아요. 그렇죠. 아, 정중하죠. 네. 아무튼 청와대 이야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좋네요. 지금의 국민 당사는 엄청난 정말 부동산 그 거의 투기 정당답게 큰 당사인데 민정당 때부터 돈이 그대로 승계됐다는 거 그거 여러분 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됐어. 어떻게 청와대 했던 일 이야기 좀 해주세요. 벌써 네. 시간이 네. 그렇게 됐네. 청와대 했던 일 잠깐 이야기해주고 네. 앞으로 어떤 정치 하고 싶은지 네. 두 분이서 좀 대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재정팀에 총무비서관실의 재정팀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청와대 이제 재정팀은 청와대 이제 살림이죠. 청와대 내부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살림을 갖다가 하는 어떤 그 팀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인사팀장으로 이제 옮겨갔고요. 인사팀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를 이제 총괄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부 인사를 청와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직원들의 모든 인사는 이제 다 담당을 했었고 이제 검증을 항상 이제 거쳐서 그다음에 검증에서 문제가 없으면 예,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이제 청와대 이제 파견 오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또 검증을 해서 이제 거기 최종적 결정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검증. 그럼 그때 당시 검증할 때 임세은 청년 정책관 검증도 우리 제가 갑자기 몸둘 바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 2대 청년 정책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초대가 여선웅 네. 비서관님이었고 네. 2대니까 네. 검증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검증 결과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든 네. 어떤 직원들의 그게 이제 검증이 지금 아마 용산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에 민정 역할을 하는 게 없잖아요. 없죠, 예. 없죠. 그 지금 예. 한동훈 이야기 돼 있어, 한동훈. 그렇죠. 예. 법무부에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그 검증까지 다 인사 검증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은 한동훈 전 장관이 모든 걸 다 키를 다 쥐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정도 그러면서 다 쥐고 있었던 원래 거죠. 검찰 정치 검찰 캐비넷도 있는데 검증 캐비넷까지 갖고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면서 예. 공천 학살을 하려고 하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 예. 모든 어떤 그 정부에 붙여 예. 어느 정도 지금 뭐 공기업에 나가는 분들, 그 다음에 2급 이상 되는 분들에서는 다 거기에 무조건 검증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다 모든 어떤 결과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네. 진짜 그렇죠? 그 검증이 진짜 복잡해요. 이거 뭐 지금 당에 낸 서류는 이건 될 네. 것도 아니라 진짜 네. 복잡하니까 사돈의 8촌까지. 뭐 어떻게 보면 연락 가기도 하고 그럼요. 네, 네.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더라고요. 저도 알지 네. 못하는 제 과거에 대해서도 다 나와요.
아, 심지어요. 어, 그럼요. 와. 아, 내가, 아, 우리 집안 이런 게, 아,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나 보다. 맞아요. 그렇죠. 비치는 도둑이나 국정원 신원검증도 한다면서요. 네, 국정원에서 이제 신원질서 이제 네. 해서 네. 아, 국정원에서 자료까지 다 받고. 저도 국정원에서 네. 전화 오고 막 이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 그 까다로운 청와대 청년비서관, 청년님 그때 일, 저기, 선임행정관이었죠. 청년정책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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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통과하셨네요. 뭐 검증이 되신 거네요. 아, 검증 된 거죠. 아니 그럼 뭐 숨겨요. 뭐 숨겨진 전혀 없습니다. 안 좋은 작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저는 그래서 그때 범죄조에서 이런 걸 뗄 때 네. 무슨 생각이냐? 어, 혹시 주차 위반도 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태료는 안 떼지. 네, 저 그런 것도 범죄인 줄 알았어 혹시나 해가지고 네, 주차 어 나 주차 위반 몇 번 하고 신호 위반 몇 번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범죄라 아니라 법 위반이라는 거죠. 네, 생활 법 위반. 그 정도로 없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그 과태료 한 100번 될 걸요. 애국자 갖고 세금 많이 냈어요. 어, 세금 많이 냈네요. 왜냐면 시민단체 할 때 집회나 기자회견 가면 네, 네.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막 네. 기자회견 기다리면 그럼 옆에 세워놔요 대충. 그럼 딱 기자회견 끝나고 가장 20분 그러면 막 경찰관 아저씨가 딱 딱지 붙여놓고 네. 어, 왜 전화도 안 받고 차를 안 빼세요. 어쩔 수 없이 딱지 붙였어요. 다 내 돈으로 내고. 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검증이 얼마나 그래서 까다롭냐면 네. 그 범죄할 때 저는 그런 것도 범죄인 줄 알고 혹시 나 주차 위반 많이 해가지고 청와대 못 들어가는 거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검증의 그 과정 중에 또 이제 그 지인들 어떤 그 평가 다 해요. 맞아요, 맞아요. 세평도 다 해요. 평가를 네. 합니다. 세평도 다 해요. 거기에서 평가가 안 좋거나 그러면 거기서 미끄러진 사람 꽤 많습니다. 세평에서 세평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과 검증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괜찮았는데 신원 검증에서는 예. 세평 했더니 예를 들면 밤마다 뭐 애들 때린다. 아, 퍽퍽 소리가 들린다. 이건 만약에 형사 처벌 안 됐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 그분이 그런데 공직하시면 안 돼. 가정 폭력이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예.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검증돼야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검증이 하나도 안 돼갖고 전부 다 학폭에다가. 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만 뽑아놓은 것 같아. 일부러 막 딱 뒤져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보낸 것 같아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호가 됐을 텐데. 그 국민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본인들 가족부터 검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본인들 가족 이렇게 보면 처남부터 시작해서 다 봐야죠. 그렇죠. 뭐 네, 너무나 네, 많은 문제가 네, 있죠. 네. 뭐 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따님도 예. 있고. 예, 그럼요. 네. 따님이. 논문을 막 사서 제출하고 그랬잖아요. 에라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그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 할 때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은 의혹이 많은 장관들이 왔는지 어느 순간 알겠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보다는 깨끗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검증 인사단인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예. 막 찾다 보니 아,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네. 본인보다 깨끗한 사람이 네. 후보자 적이 앉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의 문제점 대해서 대통 아, 그거 문제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더 드러운 인간들이 와야지. 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대해서 대통 그러면 아, 그건 아무 문제 아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자기에 비하면. 아, 그런 풍자도 있었어요. 네. 비서관이. 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네. 왜 다들 저럴까 했다고 생각 생각해보니까 아 대통령도 저렇고 한동훈 장관 본인도 이러니 아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와 시간이 아, 벌써 1시간 10분이 되어가서요. 아, 지금 인사이트TV 임센식당TV 안진글TV에서 정말 500여 명 안팎의 분들이 꾸준히 봐주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네. 많이 부족한 아마추어 유튜브인데도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김용문 비서관님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님 두 분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임센식당TV, 인사이트TV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뉴스 공장에 나가서 한동훈 흉내 내면서 임센식당TV랑 안진글TV 홍보 좀 했더니 안진글TV는 한 천여 명, 임센식당TV는 한 300여 명 늘어나셨더라고요. 역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저는 이제 진짜 정말 제가 안 소장님 친하고 저한테 지금 이 깔때기 되는 능력 네, 최고입니다. 네. 아니, 깔때기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마음이죠. 제가 한동훈 흉내 좀 냈더니 시민들이 결국은 재밌다고 하면서 들어와 주셨다 이런 거고 다 시민들의 덕분이라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은 막판에 우리 김영문 비서관님 마지막으로 피크 올리시라고 그러면은 김건희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임세훈 소장님이요? 네. 아 이거 최근에 안 하는데. 아 그럼 오랜만에 한번 하시죠. 예. 이거 최근에 안 해. 이거 왜냐면 너무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너무 열심히 임세훈 소장님 김건희 성대모사입니다. 빨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유튜브 하는 사람 들어오라 그러세요.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예, 제가 긴건 성대모사를 하고 숫자가 올라가면 그때 홍보를 짜잔 하고 예. 마무리를 그, 나는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예, 그리고 그렇죠. 어떤 정치를 꿈꾸는가 그거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임승수 소장님 김건희 성대모사 오랜만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짜 안 합니다. 왜냐면 우리 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나 팬분들도 그 목소리마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대모사 하는 그 목소리마저 듣기 싫다. 그래서 최근에 좀 자제를 했지만 오늘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실제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들어와 들어와 임세주장 김건희 성대모사 큐. 아 내가 그거 디올백 그거 나는 내가 달라고 안 했어. 어? 그리고 나 맨발 그거 아니었어. 그거 약간 발가락 양말이었어. 자꾸 맨발이라 그러는데 아, 그거 발가락 말이었다? 가래 네 번 뱉어요. 우리 아씨가 그러는데 대통령 자리가 나는 V1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있잖아요. 내가 통일을 내가 할 거예요. 사회통합을 할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사님? 저는 여사님 집사 한동훈입니다. 아, 대화를 하지 말고 나는 동훈 씨 내가 카톡 보낼게. 카톡 보고. 아, 여사님 제가 카톡 보내도 요즘 답장이 없으시는데 디올백 받으시라고 저한테 답장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난 그 디올백 받은 적이 없어. 샤넬 향수는요 여사님? 난 샤넬 화장품이야. 아니 어떻게 집사도 모르게 그런 걸 막 받으십니까? 아니 받지 않아. 선물 반한 창고에 놔뒀어. 그 창고 좀 그 창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곤란합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계속 민낭 찾아왔고 저한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민주당 가짜뉴스 공작이야.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야, 아니 임승수 선생 지금 몇 달째 안 했거든요. 근데 김용민 비서관이 야 얘 직장 동료 오셨다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시네요 진짜. 저도 원래 한동훈 성대모사 안 하려고 했어요. 사람 너무 웃기다고. 근데 또 제가 임승현 소장이 김건희로 빙의를 하니까 저도 잠깐 한동훈으로 빙의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크크크 해주시네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네. 계십니다. 사랑주는 몽상근님께서 비서관님 성격 좋으시다고 둘 사이에서 잘 웃고 계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김 비서관님 보니까 산전수술 많이 겪고 또 굉장히 패전철이라든지 이런 좀 실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성격이 좋아집니다. 인내심이 많으시죠. 예, 묵묵하게 하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좋은 버릇이. 이런 건 좋은 루틴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비서관님 진짜 어떤 정치, 어떤 정책,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이렇게 홍보 한 지금 뭐 말씀이죠? 3분이건 4분이건 아니면 2, 3분이건 네. 쭉 하시고 서서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가족인 정치를 왜 하려고 하냐, 왜 힘들게 살려고 하냐, 아.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었죠. 예. 정치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아, 지금 누군가는 사실 정치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 사회를 갖다가 뭔가 지금 이 정치가 이게 국민들한테 재탄을 받고 계속적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참 이게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갈등과도 더 조장하고 아 이렇게 정치가 흘러가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겪었던 그런 정치가 아닌 것 같아서 아 누군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한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면 한번 좀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고요. 뭔가 국민을 진짜 위해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으면 정치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11월 초에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늦게 네. 이제 뛰어들게 됐고 저는 앞으로 이제 정치를 사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저출생 문제, 네, 청년 맞습니다. 어떤 복지 문제 네.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정치권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방임했어요. 예. 정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직무유기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신경 지금까지 안 썼습니다. 이거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정책을 갖다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어떤 정책적 입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네. 그에 대해서 많이 좀 다룰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치가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길. 이제 갈등을 갖다 정치가 해소해야 되는데 네, 이런 어떤 맞아요. 문제 여야를 뛰어넘어서 여야 간에 서로 그 민생을 위해서 풀어야 될 때는 또 풀어야 되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그 정치를 저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풀어보고 싶다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제가 정치를 갖다가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네. 아유. 저 너무 아니,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우리 비서관님 양천 쪽에서 이제 1인시 또는 홍보 피켓팅 할 때 이재명과 함께 정치를 바꾸자. 그다음에 윤석열 심판하자. 이 두 개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홍보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십니다만 이왕 홍보하는 거 저는 민주당 특히 제1야당이나 그 다른 야당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현수막이든 그다음에 1인 피켓팅이든 좀 윤석열 후보 문제점을 싸우면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신이 더 나죠. 네. 언론이 제대로 보도도 안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비서관님 오늘 저도 너무 좋았고요. 임순선생님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시면 뭐,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만 네. 좀 비서, 광고. 그렇죠. 예, 하시면. 광고하시죠. 북콘서트 하시죠. 어? 네. 저도 하는데. 임세우 소장님 1월 7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3시. 네, 3시. 그다음에 비서관님이 1월 9일 날 야, 화요일 거의 막 턱까지 찼을 때 하시네요. 1월 화요일. 마지막 숟가락 하나 맞아요. 마지막에 하시구나.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네. 어디서 네. 하나요? 그 양천구에 있는 헨리타운 2층의 대강당에서 아. 네. 아. 아이고 그 안모씨 진걸 씨가 사회로 예, 본다는 예, 예, 예. 안모씨 모 진걸 씨가 예, 사회로 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최일곤 보좌관님 잠깐 아니, 지금 안진걸 TV 임생식당 TV에서 김용문 대 우리 사회통합 비서관님을 모시고 방송 중이에요. 생방송 중이거든요. 목포로 후보로 나온다는 이야기 했던데 맞습니까? 미치겠다. 그 임세은 김영문 사단이라면서요. 예, 그쪽 라인 맞아. 아, 지금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틀 테니까 우리 유권자들한테 지금 정말 수백 명이 보고 천여 명이 보고 계시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너 저 잘 봤어요. 예, 최일곤 청와대 전 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최일곤입니다. 예, 김영문 비서관님, 그다음에 임세은 부대변님하고 제가 정말 격정 토크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빨리 끝장내자고. 자, 비서관님, 행정관님도 출사표를 던졌다는데 간단히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가 사적인 전화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곤입니다. 목포에서 뛰고 있는 최일곤입니다. 이제는 호남 정치를 개혁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단결해서 우리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 가야 됩니다. 야. 싸움하면 목포의 최일곤 아니겠습니까? 오. 열심히 한번 싸워볼랍니다. 우리 최일곤 후보가 잘 싸워요. 예. 김영문 비서관님 지금 응원해 주신 거 들으셨죠?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있습니다. 예. 오늘 열심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직장 동료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 부대변인님, 사회통합 비서관님, 그다음에 최일곤 비서관님 국방 비서관 쪽에 있었던가요? 국방수석실에. 저는 국정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국정 상황실에 윤건영 상황실장 같이 계셨죠? 네, 같이 있었죠.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님 보좌관도 하셨고. 예예. 경력이 화려하시죠? 보좌관 여러분 모셨습니다. 뭐 박주민, 정성호, 윤건영 여러분 모셨습니다. 야, 박주민, 윤건영에서 그냥 점수가 확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아, 정성호님도요. 자, 예. 그럼 보좌관 제가 좀 이따 따로 연락 드리고요. 저도 우리 저 한 말 있어요. 임세은 부대변인님이 응원하신답니다. 아우, 저도 임세은 부대변인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청년 정치 할 때부터 같이 한 동지라서. 아, 너무 좋네요. 예. 나의 동지 임세은. 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목포의 예비 후보 최일권 전 국정상황실 행정관입니다. 최일권입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신인들이 지명도가 떨어져 고생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신인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이따 따로 전화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말씀 마지막 인상적인 한 말씀 하십시오. 일 잘하는 보는 최일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이따 전다. 우리가 전할 일이 있는데 이따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인연이에요 이게. 그러네요. 청와대 전 현직 아니 청와대 식구들.
전에 19가 아니었지만 지지했지만 예, 예, 모였더니 갑자기 예. 최고 행정은 전화 오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예. 이건 인연이다 하고 전화 받았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분이서 마무리 예, 말씀하세요. 지금 예. 마무리만 30분 하냐고 지금 난리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다들 좋아하시니까 네. 이 시간에 예. 예, 저도 하나 그 저의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제 북콘서트 1월 7일 1월 7일 저도 거의 턱에 차서 합니다. 좀 책 발간 과정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건 제가 북콘서트에서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오셔서 뭐 꼭 책을 안 사셔도 저희가 토크쇼도 있고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할에 계신 분들은 필참입니다. 필참. 필참하셔서 꼭 응원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가시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임선정 님 1월 그 7일 양천에도 꼭 가주시고요. 자 이제 김용훈 비서관님이 네. 진짜 1월 9일 네, 1월 안내하고 인사까지 마무리 인사까지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월 9일 그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책 제목이 사람이 다르면 정치도 다르다입니다. 아, 네. 예, 좋네요. 그래서 예.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쓰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정치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앞으로 내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제가 정치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갖다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 어떤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걸어오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이제 진솔하게 썼고 그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내 정치를 갖다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책을 쓴 내용입니다. 한번 잘 오셔가지고 꼭 오셔서 자리를 갖다가 함께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김태규님께서 사람이 다르면 정치도 다르다. 성공할 겁니다. 아. 이렇게 또 많이 응원해 네. 주셨습니다. 책 제목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금스님께서 네.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지금 의원님들처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신 그렇죠. 분도 됐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는 진보개혁 시민들이 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 꽤 있는 건 객관적인 맞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 열심히 하는 의원분도 계십니다. 예. 저희는 항상 또 옥속도 구별해야 되죠. 예. 자, 임선수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마무리만 아니, 30분. 본인이 주관했으니까 이제 끝내, 진짜 끝내. 네. 저희 진짜 가야 돼. 아, 네. 요 술, 요건 술 편한 이것은 진짜 술 드실 때 전후에서 드시면 마무리.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네. 뭐 저희가 애용해. 네. 저는 술 안 먹는데도 네. 이거 먹습니다. 좀 이따 제가 네. 김용민 비서관님 소맥 한 잔 타드리고 이거 먹여서 보낼게요. 건강식품이기도 해요. 예. 술 편한. 스픽스와 안진걸TV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몸에도 좋으니까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광고 드립니다. 술 편한! 제가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저희 또 어느덧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 진짜 대단했어요. 네, 저도 이제 김영문 비서관님과 청와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깊게 얘기는 사실 잘 할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고 서로 다 너무 바빠서 그런데 오늘 또 정치 입문 과정부터 앞으로의 포부까지 또 잘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천에서 좋은 정치 잘 전 펼칠 거라고 보고 사람이 과거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비서관님이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도 또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양천 지인 있으면 꼭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김영문 비서관님이 좋은 정치 잘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다고 네. 생각해 주시고 오늘 또 금요일 오늘도 마지막 금요일이더라고요. 2023년에 아, 마지막이네요. 예, 와. 예. 그러니까 시간 가는지 몰라서 사실 오늘도 제가 마지막 금요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덧 한 해가 다 갔는데 올 한 해도 저희가 매우 치열하게 또 지냈고 여러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고 또 김영문 비서관님과 저도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안진걸TV는 3시부터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다음에 6시 반쯤에 박시동 경제평론가랑 송년 특집방송을 합니다. 6시 반 아니면 7시 곧 공지하겠습니다. 박시동 안진걸. 임신수 소장님도 초대하려고 하는데 관악구 일이 더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비서관님.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또 만나요. 당디피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게요.
일어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국민들 늘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에휴,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호!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